안녕하세요. 부산 동네에 위치한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제규어 차량 한 대 입고되었는데요. 운전석 프론트 범퍼, 라이트, 펜더, 휠 쪽 이렇게 손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조금 손상이 휀다 쪽은 좀 깊고요. 나머지 라이트하고 뭐 전부 다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이 차주님은 CC 차량 탈 때부터 저희한테 계속 오셨던 분이신데요. 대리운전 맡겼다가 대리운전이 사고 난 케이스입니다. 대리운전 사고는 내가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 중일 때 사고 난 케이스는 대리운전 기사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조금 불편한 게 렌트가 안 돼요. 렌트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고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뭐 수리를 저희가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펜더, 범퍼, 라이트 전부 다 복원할 거고요. 휠도 복원할 건데요. 차량 전체적으로 차를 빼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전에 유리막 코팅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차도 조금 이제 비가 많이 와서도 그런 것도 있고 물때도 많이 안 잡고 조금씩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택도 내고 이렇게 해서 컨디션을 쭉 끌어올려서 마무리 해볼 건데요. 또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 것만큼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리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규어 XF 대리운전 사고로 입고되었던 차량 수리가 완료돼서 오늘 출고합니다. 입고 당시에 프론트 범퍼, 라이트, 펜더, 휠이 손상이었는데요. 라이트를 고정해주는 브라켓 세 군데가 다 깨져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이트 하나는 교체를 했고요. 범퍼하고 펜더, 휠은 복원했습니다. 라이트 깨끗하고요, 새 거라서. 펜더도 이렇게 보시면은 한 자리가 같이 모여 있는 세 군데 본네트, 펜더, 범퍼 뭐 이런 자리 한 군데 몰려 있는 자리가 손상이 있으면 저희도 손이 많이 가는 수리입니다. 좌측, 우측, 상하, 좌우 전부 다 단차를 확인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잘 나왔고요. 휠도 복원이 잘 되어서 얼라이먼트까지 완료를 지어서 오늘 출고합니다. 차주님께서 출고를 하시고 유리막 코팅까지 되어 있던 차량이라서 유리막 보수 코팅 도색을 한 자리는 전부 다 다시 새로 보수 코팅을 해서 지금 이제 출고해 볼 겁니다. 수리 원래 있었던 거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는 모르시겠죠. 색상 오차도 없이 잘 마무리 했습니다. 출고해 볼게요.